수행을 하고 오늘 하동 시내를 좀 가려고 합니다. 이제 중고를 그때 한번 샀다가 퍼져가지고 폐차시키고 다시 지금 한 19만 킬로 정도 탔는데 이게 운전을 하다 보면 중간에 막 자꾸 쑥 서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해가지고 허리들을 다 졸라매고 졸라매가지고 예, 분할로 하더라도 전기차, 경차 그거를 좀 했으면 싶어갖고 지금 일단 등록 좀 한번 갖고 와보라 그랬습니다. 진공 선생님, 일로 와보세요. 왔어요. 예, 씻고 왔습니다. 씻고 와서 예. 샤워했습니까? 예. 진공 선생님 타고 와가지고 그거는 하고 중간에 한번 했다가 그것도 굉장히 위험해가지고 우리가 맞죠? 결국 폐차시켰죠? 요번에 새로 산거몇년 됐습니까? 2007년도 거네요. 등록이 처음은 2007년인데, 진공 선생님 중고로 사갖고 온 지가 언제입니까? 2년 되죠. 2년 됐는데, 내가 중간에 굉장히 위험한 걸 많이 느꼈거든. 이게 중간에 계속 서버리고 붕붕붕붕 거리다 멈추고 이래, 곧 퍼지게 생겼는데, 내가 이번에는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도 없고, 이 차를 가지고 조금 멀리만 가고 불안하고, 그 진공 선생님 막 대구로 막 다녔잖아요. 그때 굉장히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차가 중간에 퍼지겠다 싶어서, 차야 뭐 그렇지만서도 사람이 다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돈이 없다 해도, 요번에 그 전기차가 하동에서도 무조금 나오는 거한800 된다고 하더라고. 다 해서. 그러면 뭐 이리저리 막좀 해고, 약간 그 자동차 대출 내가지고 좀 바꿨으면 싶어갖고, 오늘 좀 외출을 좀 하면 어떨까 싶은데. 그렇죠. 그 기아에 있는 분한테 내가 미리 전화를 했더니 와도 된다 하더라고. 오늘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값이 뭐지 않았습니까? 포도주스를 한잔 갖다 드릴게요. 도저히 이게 그냥 탈수 있는 게 있고 이거는 생명과 연관돼 있으니까 자동차는 안 되겠더라고요. 기름값도 좀 낮고 전기 충전하는 게 연소 부분에도 또 깨끗하고 그래서 우리한테 전기차가 맞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그 전기로가 그래도 기름이 아무래도 좀 작게 들지 않아요? 전기 충전하는 게? 지금 경찰 타고 뭐 지금 상태가 좀안 좋아서요. 오늘 레이가 경차 아닙니까? 맞습니다. 요거 납세 증명서 하고 지방세 증명서 목소리 납세 그리고 초본 요거 근뭐 3개월간 예금 주소 나와요. 변경 주소 하고 해서 이렇게 준비해 왔어요. 확인 좀 해드리겠습니다. 예, 필요한 최선을 하여튼 다 해볼게요. 예. 이번 달에 현재는 제 물량은 핸드카드에서 하는 게 제일 무리하게 5.4% 정도예요. 아, 그 싸네. 5.45% 경수에 따라서. 아, 그래요? 많이 짧으면 좀더 높습니까? 짧으면 경수가 0.1% 차이 나거든요. 그러면 864만 원으로 결정되거든요. 864만 원. 그러면 이 차값이 지금 2,955만 원. 타순료가 33만 3천 원. 그러면 타순료 포함한 차값이 89만 원. 2,589만 원. 그럼 이쪽 보면 등록비용 네, 자동차 등록비가 68,900원을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등록비를 합한 총 금액이 2,996만 원 정도 되거든요. 여기서 보증금 864만 원을 빼면 한번 해보실게요. 그래서 여기 864만 원을 빼면 336만 1,000원. 안에 기본으로 내비게이션 돼 있고, 그 다음에 에어백이 일단 운전석, 조수석, 양쪽 창문마다 다 6개 돼 있고, 버튼 시동 거는 거, 버튼 누르는 사람 거 되어있고, 그 다음에 연습 시트하고 등풍 시트 되어있고, 그 다음에 하이패스, 고속도로 하면 하이패스. 선팅은 어차피 밖에 나면 자동차 회사에서는 그냥 해주시잖아요. 이제 제가 해드려야 될 거라고. 회사 차가 언제쯤 나올까요? 3월 며칠쯤 될까요? 일단 저희들 생각에는 일단 정확하진 않은데, 지금 자동차 회사들은 전기차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내가 본청에서 공고가 나왔지 않습니까? 보조금 공고가 나왔는데, 보조금 공고에서 내가 세금을 접수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2개월 안에 차를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뽑으면은 그 보증금 신청한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온라인 신청을 하고 그러면 바로 저희들은 바로 나오는 데 바로 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청하고 이제 보사에 가니까 무조건 신청했으니까 2개월 안에 차 줘야 된다,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요청을 해요. 그럼 3월은 아니더라도 4월 달 정도 아니면 무조건 차가 나오는 거죠. 4월 정도? 네. 그럼 제가 이 납기는 신청해놓고 본사에 요청해놓고 나면 다시 한번 또 중간에 통화를 드려서 말씀을 드리니까 은천이 일단 접속을 할게요. 빨리 좀 해주셔요. 이번에 제가 제 차가 지금 계속 중간에 자꾸 서요. 제가 지금 나이가 키로수는 20키로인데 자기가 나이가 17년이거든요.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중간에 이렇게 사람들이 바뀌면서 좀 험하게 타가지고 상태가 아주 심각해요. 그럼 언제 퍼질지 모르겠네요. 저는 형편이 어려워서 제가 이거는 진짜 기필코 이번에는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 무슨 말씀이시겠습니까? 이 목숨하고 관계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연관된결합니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담당한 그분한테 지금 다 해놨어요. 예. 그럼 총 이게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예. 예. 보조금 864만 원이고, 예. 그리고 뭐 이렇게 그거 포인트 10만 원 준다고 그러시고, 예. 이래갖고, 우리 협찰이 이제 2132만 원 갖다 왔어요. 아, 저기 택배 좀 보내야겠죠. 그리고 진공 선생님 내일 있잖아요. 네. 내일부터 좀 비가 또 많이 온대요, 봄비가. 네. 이제 겨울이 가나 봐요. 네. 나무 마지막으로 하러 가야 돼요. 할 마음이 있으니까. 네. 그 뭐 멀리 딴 데 가서 힘들게 할 필요 없고, 네. 여기에서 올라가다 보면 대나무 막 쓸어 놓은 데 많더라. 네. 대나무 좀 잘라가지고 갖고 갑시다. 네. 그 몇 개 있으면 한 2, 3일은 뗄 수 있거든. 네. 그렇게 해서 하면 될 것 같고, 이 서류 잘 챙겨놓고. 네. 어쨌든 이번에 우리가 그 자동차가 내가 참 미안하긴 한데 그동안 잘 쓰긴 했는데 이제는 그 자동차를 우리는 이제 이별을 할 때가 됐다. 요거 4월달 뭐 초순이나 중순 정도에는 나온다고 봅니다. 예. 저희들 이제 뭐 이제 우리 다 이야기 된 것 같고요. 네. 예. 예. 또 우리 주유사고 또 이공수 안타깝게 예. 무슨 차 쓰면 되나요? 예. 예. 그 톱으로 반만 잘라요. 내가 톱질을 해? 아니야. 응? 나무치기 하란 말이라. 에?
이거 큼직하고 이거. 네. 아니 글씨도 좋아요.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 요령이 있단 말이야. 이게 요령. 예. 어? 아유. 힘주고 하는 게 아니라. 아유, 힘들어. 아유, 아유 힘들어? 예. 참으세요. 자. 한 거는요, 예. 두 개를 같이 이렇게 톱질을 해. 예. 이렇게 갖고, 예. 톱질을 해봐. 자, 해봐. 일자로 빼도록만 하지 말고. 뒷머리라는 게 이런 거예요. 일타 토끼. 예? 일타 쌍피가 아니고 일타 토끼. 요령으로. 일이라는 건 힘으로서 하는 게 아니야. 그건 아주 잘못된 생각이야. 힘으로서 내가 일을 하겠다?
중간에 한번 하면 되겠다. 야, 이거를 긁어가지고. 100개로 써도 되겠는데? 그럼 다음에 없으면은 또 한번 하러 오시면. 예. 한번도 하고. 이거 와서 다 타는 게 안 나지. 아유, 여기가 하면 좋아. 대나무가 아주 잘 타. 다 버려진 거 이렇게 많은데 뭘, 뭐 하려고 힘들게 할 필요가 없어. 한 번만에 잘라. 한 번만에. 어, 한 번만에. 일단 뽑히라. 자. 그렇지, 그렇지. 자, 이 정도, 요 정도 자르면 돼. 몇 가지 와도 돼. 그렇지. 네, 그 힘으로서 하는 거야. 아이고, 아이고. 네가 해?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해? 그걸 안 해도 돼. 네.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살살살 은근히 힘을 빼면서 줘야 돼. 빼는 또 주는 또 그렇게 하는 거라. 이거 된 것 같은데. 이거 다 끊어고 저거 반자로. 이거 치우치네. 이거 안 잘라도 되는데. 아이고, 다 했어요. 다 했어요? 예. 어? 이제 공구 치우고. 요 나중에 또 요 와서 한번 더 할게요. 어, 그래, 그래. 예. 선생님, 다음에 와서 합시다. 진공 선생, 이제 예. 2차 하고, 이제 예. 이별할 날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 예. 고맙게 생각하고, 예. 예. 그렇게 합시다. 예. 올해 이제 얼마나 우리가 이제 나무 하겠어요? 예. 이거 한번 하면은 이제 거의 되고, 예. 저기 장마 때 있잖아요. 예. 너무 습하니까, 그때 조금 예. 떼야 되니까, 그때 예. 떼고 하니까, 예. 내가 보니까 대나무만 좀 갖다 떼도 예. 되겠다 싶네. 예. 뭡니까, 그게? 어? 포도주스입니다. 나 좀 마십시오. 예. 이번에 이제 그 뭐야 2차 그 예. 그걸로 바뀌면은 예.
그 뭡니까 기아차 그거 이름이 레이야. 어, 레이로 바뀌면은 예. 이 차는 이제 뭐 어떻게 예비로 또 있어야 되겠어요. 예비로 좀 쓸래요? 예. 아 오늘 좀 오래간만에 불을 좀 가서 좀 떼야 안 되겠나 싶네. 예. 한 5일 떼겠는데 대나무 생각보다 예. 화력이 좋아요. 예. 그 썩은 나무보다 화력 좋아. 예. 우리가 이제 과일식으로 전환하면서 지금 어느 정도 상태가 예. 그거 됐으니까 예. 내일부터 우리가 과일식을 좀 해야 되겠나 싶어요. 예, 그렇죠. 3-4일은 떼겠네. 고생하셨으니까 예. 얼른 개고 가서 씻고 와요. 예.